자, 이상로 임생업종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조금 주도 패턴이 될수 있는 후반기에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업종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우선 봐야 되는 것이 반디국시, 반디국시. 자, 뭐라 했습니까? 반도체, 그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자, 국산화, 국산화. 그리고 시템 반도체. 자, 이런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개인 수급에서 올라왔지만 또 윗꼬리가 엄청 많이 달리는 HLB가 그래 또 투자 심리에 또 영향을 주거든요. 하지만 기관이 현재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은 바로 이 IT 업종군입니다. 근데 IT 업종군이 종목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조금 더 추격시켜 가지고 이런 분야 중에 키워드를 잡아 가지고 한 개쯤은 꼭 들고 계셔야 돼요. 특히 이런 국산화 이런 것들도 좀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왜이 종목군들을 봐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라는 그 금리는 이자를 조절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자가 조절되면 환율이 바뀝니다. 우리가 통화량에 대해서 양적 완화를 하면 곧장 이게 바뀌지만 그게 아니라 금리를 조정하면 이자가 또 바뀌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환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지금 환율 자체가 다시 한번 더 1169원까지 내려왔지만 하방을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가 우리가 이런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성수기입니다. 4분기에 소비 랠리가 이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수출주들에 대해서 매출 확대가 상당히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장비주들의 발주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4분기하고 1분기가 제일 많이 이루어져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4분기에 접어들 거고, 4분기고, 좀 있으면 이제 1분기 또 다시 한번 접어들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황 자체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적고 꼭 기억합니다. 그렇게 차트가 이렇게 움직여 왔고 지금 아직까지도 안 올라간 종목군들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론 반도체 장비주들 많죠. 근데 여기에 요런 종목군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테마를 정리해서 보여드릴 때는 항상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수소차가 12월 달에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어제 같이 공개방송 보셨죠? 급등을 했고, 5G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어떻게 해서 또 급등을 했죠? 마찬가지로 폴더블 보여드리고, 급등했어요. 마찬가지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좀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종목분들 필히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장비인데, 자, 디스플레이 장비, 뭐, OLED 장비,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데요. 자, 요런 관련주들도 꼭 보셔야 돼요, 지금은. 특히 이제 SFA나 ICD 이런 걸꼭 봐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요런 것들이 이제 플렉서블 라인이라고 해서 휘어지는 라인이에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종목군들도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좋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좀더 좋은 것은 요런 기업들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국산화 소재. 이건 엄청 중요하죠. 자, 별표 3개 합니다. 별표 3개. 돈이 없다. 그럼 이거라 사세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얘기가 있었던 것이, 우리가, 필승 코리아 펀드 아시죠? 필승 코리아 펀드. 거기에 지금 운용 금액이 지금 900억을 넘었거든요. 이 펀드가 900억 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펀드들이 짜잘해요. 근데 그 펀드 중에서 900억을 운용 금액이 넘기가 힘든데 그만큼의 많은 분들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산화 펀드 같은 경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일부러 잡초들도 몇개 넣어놨는데요. 그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ENF 이런 거는 신고가 할수 있어요. 중요해요. 자,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우리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면 이제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이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는데
자, 펩리스는 뭐냐면 이제 펩. 펩이 이제 시설, 공장 뭐 이런 뜻이에요. 거기 이제 리스. 뭐예요, 리스가? 없다라는 거죠. 공장이 없는 곳. 그러니까 설계만을 담당하는 업체들. 그걸 펩리스라고 합니다. 파운드리는 위탁 생산.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도 기억을 하셔야 되죠. 주가 바뀔 수 있어요. 자, 기억 꼭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경협주인데요. 경협주도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하면서 봐야 됩니다. 지금 보면 트럼프가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미국이 내년 10월 달에 대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주식에 대해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미리 다 봉쇄를 하고 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중국의 판정승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 미국은 시간을 쫓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경협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왜 북한이 저렇게 난동을 피우겠습니까? 결국 본인들에게 이런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대신에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흑자의 기업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실적이 나오는 기업. 여기 안에서 경협주 안에서 잡주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 잡주는 골라내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꼭 기억을 하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치 관련인데, 자, 정치 테마주는 학교를 보셔야 돼요. 학교. 학교 꼭 봅니다. 학교. 자, 광주제일고 서울대학교. 이낙연 총리입니다. 자, 그리고 황교안 지금 대표가 경기고등학교 성균관대예요. 별거 아닌데 학교로 엮여요. 학교로. 자, 그 홍준표 전 대표가 영남고 고려됩니다. 이런 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안철수 관련주는 자, 요 종목만 봅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요 종목만 봅니다. 요 종목이 1, 2, 3, 4등이에요. 다른 뭐 여타에 이어지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딱 선점해서 요건 말씀드리는 거. 요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후반기에도 우리가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보면 정치 테마주 또는 경협주, 그리고 이런 반디국시 바로 IT 관련주들, 이런 섹터군들은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하고 보셔야지만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